우리말로 혈당지수라고 하는데요. 혈당지수란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에서 100까지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빨리 높여서 인슐린을 급하게 만들고 또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인슐린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혈당지수가 높으면 혈당 과속이고 혈당지수가 낮으면 혈당 안전운행이네요. 그러네. 맞습니다. 네. 혈당이 널뛰지 않고 천천히 오르게 하려면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만약 저혈당이라 빠르게 혈당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치킨 박사님, 혈당지수 알려주십시오. 긍정맨 나태주가요. 싹 다 머릿속이 기억하겠습니다. 치킨 박사님. 전 못 외워요. 아니 이제 혈당지수까지 제가 어떻게 외워요? 그것까지 걱정을 한 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가 칼로리 계산하는데 맞아요. GI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렵지. 자,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혈당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군은 백미, 무운감자, 수박입니다.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대두, 통밀과 같은 전곡류, 우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와, 수박의 배신이에요. 수박이 72예요. 72 뭐야? 밥은 매일 먹는 건데 86? 맞아, 밥이 되게 충격적이다. 밥이 되게 많네. 그러니까 나 오늘 된다. 흰밥 먹었는데. 와, 그러니까 이 흰밥보다는 뭐 콩이나 잡곡 섞어서 먹고 밀가루 빵보다는 뭐 통밀빵 이런 거 먹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정말 수박 좋아했었는데 이거 너무 슬픈 생각이 들어요. 어떡해. 아니, 박사님, 그럼. 혈당지수 낮은 식품은 안심하고 많이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응?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안 되는데요? 아니, 뭐가 되는 거예요?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이더라도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 혈당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적당량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맞아. 네, 박사님, 이 당뇨 환자들이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 말고도 또 피해야 하는 음식들이 있죠? 맞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단순 당뇨와 혈당지수 높은 음식을 피하는 건 기본이고 총 섭취 에너지 중 탄수화물을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씩 섭취하시면 됩니다. 최근 무분별한 저탄고지 등의 식단을 통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많아 잘못하면 당뇨병성 케톤 산증에 걸릴 수 있는데요. 케톤산증? 어렵다. 처음 들어보는데. 지기 박사님, 그게 무슨 병인가요? 이 케톤산증이란 몸에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이 지방을 연소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 케톤은 혈액내로 빠져서 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과정에서 물을 굉장히 끌어당기면서 소변의 양을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장에서 배설되는 케톤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탈수가 일어나게 되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무섭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성인의 경우 케톤산증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최소한 100g 이상의 당질 섭취가 필요한데요. 단, 드실 때 덜 정제된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정제된 단순당보다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킬 박사님, 제가 듣기로는 철분과 당뇨에 연관성에 관한 연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철분과 당뇨? 그게 궁금하다. 상관이 있어요, 그게? 궁금해요. 네, 철분은 성장과 혈액을 만드는 조혈작용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다른 영양소와는 다르게 사람은 철분을 배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소실이 일어나는데 그만큼을 먹어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생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분은 우리 몸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세포 내에 많이 쌓이게 되면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에 철분이 많이 쌓이게 되면 췌장 안의 산화 반응이 증가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키고 당뇨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 이상의 철분 섭취는 안 좋겠죠. 그렇겠네요. 자, 지킬 박사님이
당뇨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널뛰는 혈당을 지키고 싶다면 규칙적으로 알맞게 균형적으로 식사하기. 눈에 보이는 맛있는 것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먹기. 꼭 기억해 주세요. 힘들다 진짜. 그래도 뭐 우리 건강을 위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식품영양학과 교수 하정헌 지킬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